어제 저 전문가들 모시고 했던 것이 2017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 이런 분들이 맞붙었던 거를 뭐 그때는 증거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씨가 이겼지만 이제 선거를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국민의힘까지 그런 당내 부정선거 역사가 지나치게 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이제 조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업체들이 이제 지금 구조를 보니까 뭐 문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특히 정치 관련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민적 허락인지. 시민 심의입니까?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당한 밀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관계가 나빠지면 뭐 일일이 토를 달기 시작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사업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싫어하는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발표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것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체제 하에서 일반 여론조사건 국민 여론조사건 간에 1,000개, 2,000개, 3,000개의 표본 집단을 구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한테 몇 퍼센트, 이준석이한테 몇 퍼센트를 줘야 됩니다. 이런 걸 통보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제 한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개 표본 집단들이 30배수 정도가 제공이 된다고 보는 통신사가, 그런 표본 집단의 선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표본이 오염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해 우리 주시죠. 아시는 데까지. 아니 뭐 제가 그 당장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손에 쥐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신사 자체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축적이 워낙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카드라든지 IT 사용이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 축적이 많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분석을 누군가 통신사 내에서 연결된 사람이 하려고만 하면 이 번호의 소유주의 성향에 대해서 상당히는 이게 분류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치를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그 번호 수치를 넘겨버리면은 그러한 그 표본을 넘겨버리면은 이미 그 안에 전화를 걸기 전부터 사실상 결과는 상당히 방향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더 노골적인 방식은 아마 이제 당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당보다 더 작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그 악용된 예들이 그 보고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전화를 해보고 그 전화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뭐 너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파악된 거랑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그런 것은 명백한 사실은 부정불법이죠. 그런 그 악용까지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특정 통신사 출신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 통신사. 그러니까, 아, 이거 당신들은 뭐 그런 의식까지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인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위적인 그런 권한을 가질 때는 대부분 행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존재지. 자기가 그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에 따라서 자기가 나쁜 짓을 안 한다. 이거는 별로 안 믿거든요. 네, 뭐 우리가 검증 장치를 믿더라도 검증 장치를 둬야 되고 사실은 그 인간이 취약하다는 전제 하에서 견제 장치를 많이 두는 것이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토대였으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그게 없는 게 오히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그냥 악에 다 자기를 내어주는 악이 판치도록 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쭉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이제 첫 번째는 거의 뭐 일괄해서 여론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해서 행한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이나 조사업체의 선택이나 이런 모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하고 일체 국민의힘은 관여할 수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랫동안 K-보팅 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 축적이 돼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음으로 양으로 국내의 여론조사에 밥주루가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고도 남음이 있다. 뭐 통신사도 뭐 여론조사 실시하는 기관들에 하고 공생관계일 테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 업체만큼의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놓고 그럼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관계자, 핵심 관계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면은 아,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이든 대선 후보 선출이든 간에 가장 여당에게 우호적인 그런 후보가 누구인가? 그 문제를 일단 생각을 할것 같고 제가 이제 가정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그다음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그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 후보들을 반드시 탈락을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후보를 그렇게 친화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화적 후보를 선택하고 아주 적대적인 그런 것을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관계자가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가슴이다마는 도대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선관위만이 아니라도 어떤 기관이나 권력 부에 권한만 잔뜩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거나 사후에 감사하거나 또 견제하거나 이런 장치가 거의 취약하다면은 없거나 취약하다면은 제대로 사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간의 약함 때문에 혹은 내재적인 취약성 때문에 건전하게 장기간 봤을 때 운영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선관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약 20여 년 이상 무소불위의 괴물 같은 기관으로 변질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 경찰에 해당되는 전속적인 수사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선관위만 만나면 움츠러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관위에 밉보이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드는 그러한 수사권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선거만이 아니라 계속 당내 선거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오고,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의 도입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는 흑막 속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심의까지 자기가 수중에 넣어서 여론조사 부분도 선거에 관계되는 한은 거의 황제처럼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국가 국민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선거에 관련돼서 도대체 국민이 윈지 선관위가 윈지 사실상 선관위라고 말하지만 선관위를 주무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선관위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세력이 헌법과 국민 위에 아주 거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 4.15 부정선거 때 엄청나게 드러나고 그 뒤로 지금 우리 앞에 계속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지적하셨지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이 이제 욕을 또 많이 먹고 또 지난번 물러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출신들 욕을 먹고 하지만 뭐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보면 뭐 에이전트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권력을 훔침으로서 가장 큰 그런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분들도 결국은 뭐 에이전트 역할로 그냥 그렇게 활동하니까 정말 그 어둠의 세력이 국민주권주의를 그냥 훔쳐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1차 국민의힘의 토론회 과정을 보면서 제가 저분 중에 한 분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또 다른 분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또 한 분은 고대법대를 나왔고 저 양반은 또 서울상대를 나왔고 저 양반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뭐 이러면서 내가 생각해 저 양반들이 4.15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다. 가장 민초 가운데서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몇 시간만 그냥 보면 아는 건데 저 양반들이 선관위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구나. 네. 아, 저 양반들이 그냥 선관위의 종놈들이구나. 국민들의 종놈이 돼야 될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냥 선관위의 종놈인 그런 정치인들을 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됐을까. 이런 느낌이 확 왔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그렇게 그냥 눈치를 보는 게 보여요. 그냥 딱 넘지 않아야 될 그 선까지. 네. 윤석열 씨가 하는 이야기나 홍준표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 선거 이 경선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선관위 절대 밉보여서 안 되겠다는 그런 당찬 각오를 그분들이 네. 발언한 걸 보면 느꼈는데 그런 거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그 스탈린이 했다는 유명한 말처럼 투표를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표가 중요하다. 결국 지금 투표는 국민이고 개표는 선관입니다. 그럼 결국 스탈린의 말처럼 전체주의처럼 개표를 관장하고 있는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되지 투표는 어떻게 하는 게 상관은 필요 없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보다 위에 있는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되고 결국 선관위 뒤에 어둠의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건데 어쨌든 앞서 있는 것은 선관위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의 권위를 깎거나 감히 부정선거를 말하고 선관위를 막 공격하고 이런 것은 거의 뭐 일종의 절대 금기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뭐 자기가 어떻게 되겠냐? 반대급부로 그렇게 한사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 음모론이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은 승승장구 선관위가 주도하는 이 경선 과정들을 통해서 뭐 일반 여론조사라는 불투명한 것 속에서 대역전을 해가지고 당대표도 되고 뭐 그 뒤에 또 연대하는 세력이 되고 그러니 완전히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그냥 침묵했던 이제 정치인들도 뭐 결국은 기본적으로 정치판에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고 나면 또 이제 서울시장도 되고 다 한 자리 당대표도 출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 부산시 남구에 이은주 의원이 3월 30일 날 재검표를 그냥 포기하는 걸 보면서 뭐 그 양반도 지금 젊으니까 정치는 또 더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여기서도 중앙선거관리안에 붙대 그러니까 참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외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나 이런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참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뭐 맨정신으로는 본인 정치 안 할 생각이면 그렇게 떼어드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황교안 후보나 이런 분들이 2차 컷오프를 과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건 진짜 뭐 그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테니까.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마무리하는 면에서 오늘 뭐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토착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4.15란 이런 모든 부분에 연결된다는 그런 취지로 한번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왜 우리가 네. 이게 중요한 일인가.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너무 심한 좌절감과 아까 말씀하신 자괴감 속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서구 발달된 그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조차도 그런 확립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만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위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딴 나라는 이런 울퉁불퉁한 과정을 안 겪었는데 우리만 국민성도 모자라고 사회적인 발전이 더뎌서 우리만 이렇게 치르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잘 싸워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걸 포기하거나 잘 싸우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결국 그래 거기까지였구나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저앉고 만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만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아시아 대륙에서 이런 서구적인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우리 규모도 꽤 있고 한 곳이 자유대한민국인데 이게 주저앉는다는 것은 아시아 대륙 전체, 세계 문명사 전체에서 큰 손실이고 너무나 뼈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사람의 실존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참 보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세계 문명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디지털 전체주의라는 새로운 종족 전체주의, 계급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전체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보람된 소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오늘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만으로 생각하면 좀 낙담도 하고 또 좌절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전후에 그런 많은 신생국가들이 독립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참 산업화와 민주화를 참 제대로 이루어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기적적인 일이죠. 그리고 1940년대에 대부분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길을 걸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좀 많이 계몽되고 개화됐던 그런 대통령을 둔 덕택에 그야말로 참 독특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실험됐던 것이 디지털 전체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이나 좌절할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좋은 인류 역사의 큰 그런 항로를 제갈 길을 또 다시 찾는데 한민족이나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소명을 갖고 우리가 힘차게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참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